안녕하세요. 남아 아카데미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기 이전에 2022학년도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제시된 것을 보시면 광주교육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수시 모집이 이와 같이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다음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바로 저희 블로그에서도 수시 모집의 중요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먼저 광주교대부터 함께 수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항, 변경 사항입니다. 전형명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으로 거의 대부분 있죠. 이때 교직 적성 우수자,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광주 인재, 전남 인재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시면 서류 평가 100%로 하는데 2021학년도에는 1단계 점수 60, 면접이 40%였다면 2022학년도에는 1단계 점수 70, 면접 30%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선발 배수가 작년에는 3배수였다면 지역 인재 전형에서 올해는 2배수로 선발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출 서류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 변경되었으니 잘 봐주세요. 다음은 모집 인원입니다. 정원 내는 총 208명을 선발하게 되고 전형 방법이 다음과 같이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서 나오고 있네요. 네, 이러한 세부적인 상황은 밑에서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학생들을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 이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100명으로 가장 많이 뽑고요.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전형 방법을 보시면 서류 100%로 선발하게 되는데,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에 면접 30%로 선발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이고요. 지원 자격을 보시면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로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전라남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이때 전형 방법을 보시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고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 100%, 2단계는 1단계 점수 70, 면접 30%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조건 사항이 다음과 같이 또한번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형에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이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공통 서류 안내입니다. 국내 정규 고교 졸업 예정자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내시면 되고 생활 기록부가 없는 그 이외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잘 준비를 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대입 전형자를 온라인 제공 안내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경쟁률은 어떠했을까요?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에서 7.25대 1,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에서 2.85대 1이었습니다. 네, 입학 등급을 보시면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에서 평균 1.73 등급,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에서는 평균 1.94 등급이었습니다. 네, 역시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이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보다 0.21 등급이 높았습니다. 이 학교 또한 자세한 전형별 등급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학생은 내신이 1.8등급에 스펙은 자치법정 배심원장, 교육학 수강, 2년 교육 동아리, 그리고 봉사 동아리, 그리고 교육 봉사를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1학년 때는 거의 활동도 안 하고 성적 관리도 잘안 했는데 2,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해서 내신 등급을 많이 올렸다고 해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생기부도 조금 빈약했지만 자신은 내신 등급을 확 올려서 수시로 합격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내신 관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교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경 사항과 모집 인원입니다. 네, 모집 인원이 이와 같이 변경됐는데요. 조금 줄어든 것도 있지만 늘어난 전형도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2022학년도에 크게 변형된 것은 없지만 수시 모집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재상 및 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인재상과 그리고 서류 평가에서 어떤 평가 영역으로 어떤 평가 요소로 학생부 기록부 항목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은 면접 평가입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교직 소양 및 인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세부 평가 기준도 이와 같이 모집 요강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교대도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인 학생부 종합 참스승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특별 전형으로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전형의 세부 사항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학생부 종합 참스승 전형입니다. 여기서는 65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제출 서류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데 지원자 전체는 모두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상황들은 잘 자세하게 봐주시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특별 전형입니다. 총 12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구 경북 지역 소재 정규 고등학교에서 3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그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안내 사항인데 모든 전형 공통입니다.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그리고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서류 제출 관련 안내가 모집 요강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 안내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로 100%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서류 평가는 학교 생활 기록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 30%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면접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개별 면접 15분 이내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발 원칙 및 동점자 철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모집 요강에 제시되어 있으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서류 및 면접 평가가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 때는 교복 착용 금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쟁률을 볼게요. 학생부 종합 참스승 전형에서 9.8등급 8대 2,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에서 2.68대 1이었습니다. 대구교대 입학 등급은 참스승 전형에서 1.5에서 2.2, 지역 인재 전형에서 1.5에서 2.2였습니다.
네, 대구교대는 대부분의 전형에서 1.5에서 2등급 이내가 합격선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선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한 학생은 내신 평균 등급 1.6등급, 생기부 20장, 3학년 때 학급 반장, 1학년 때 동아리 부장, 독서 68과, 수상 24건, 진로는 교육 분야, 그리고 봉사 시간은 200시간대였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부산교대입니다. 먼저 주요 변경 사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이 다소 이전형에서 20명 정도 축소되었고, 그리고 전형 유형 비율이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줄어들었고, 정시가 조금 늘어났네요. 그리고 인재상 지표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집 인원입니다. 총 232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전형 유형은 학생부 위주, 학생부 종합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겠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아무래도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두 전형을 바탕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생부 종합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입니다. 총 74명을 선발하고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에서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로 선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을 보시면 선발 원칙 및 제출 서류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총 119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에서는 40%로 합산하여서 선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전형 또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역시나 모집 요강을 보시면 선발 원칙, 제출 서류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쟁률은 어떠했을까요?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에서 7.46대 1, 지역인재 전형에서 4.37대 1이었습니다. 입학 등급을 보시면 초등교직 적성자에서 평균 1.74에서 1.96,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평균 1.8에서 1.82 등급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등급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 2.01 등급으로 스펙은 생기부 28장, 교육 관련 동아리 3년, 교육봉사, 교육 관련 세특, 진로 희망은 늘 3년 동안 교사였으며, 독서 약 28권, 상장 35개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학생은 세 번의 입시를 준비한 3반수생이었다고 합니다. 재수해서 힘들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교사가 되고 싶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이런 성과를 얻어냈다고 하네요. 네, 꿈이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멋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교사의 꿈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주교대입니다. 먼저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21세기형 교직 적성자는 60명으로 조금 축소되었지만,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조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완화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네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단 면접과 적인성 검사가 있었지만, 이것을 다 폐지하고, 대신에 개별 면접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명이 변경되고, 전형 요소별 반영 배점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다양한 변경 사항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 전형 요약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니까 다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전형 방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은 밑에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모집 인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아마 많이 지원을 할 텐데요. 이 둘의 세부적인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60명이고요. 대학 수학 최저 능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평가 100%인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심층 면접 30%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발 원칙과 제출 서류가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와 같이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총 113명을 선발하고요. 여기서도 대학 수학 능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 자격을 보시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였습니다. 전형 방법 보도록 할게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고 있죠. 1단계에서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심층 면접 30%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시면 선발 원칙과 제출 서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전형에서 블라인드 심층 면접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구별할 수 있는 교복은 착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은 어떠했을까요? 학생부 종합 21세기 교직 적성자 전형에서 9.50 대 1,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에서 4.82 대 1이었습니다. 입학 등급은요, 학생부 종합 21세기 교직 적성자 전형에서 평균 2.2등급,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에서 평균 2.2에서 2.3등급이었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등급이니 참고사항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주교대에서 보시면 내신 등급이 1.99 등급이었고, 스펙은 2년 반장, 1년 부반장, 동아리는 독서 통아리 2년, 교육시사 통화 동아리, 토론 동아리 1년, 교육 동아리 3년을 했고, 봉사활동은 다문화 멘토 멘티 동아리 3년, 292시간, 독서 71권,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은 이와 같이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양한 활동으로 생기부를 잘 관리해 주시고, 또 내신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오늘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